이거는 마감용 이슈인데요. 30장씩 들어있고요. 총 6개 도안이라서 180장이요. 그리고 미인부적, 한복부적, 흥지지 팽지봉투, 그리고 박태커 2개랑 박태커 보관종이랑 슬라임, 카스테라빵 슬라임, 바나나 우유 슬라임, 딸기 우유 슬라임 이렇게 있어요. 바나나 우유 슬라임이에요. 헐. 끈적거리네요. 이게 숙성이 아직 안 돼가지고 살짝 끈적거리는데 풀기가 날라가면 끈적거림은 없어져요.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가지고 이 슬라임이 제가 방금 전에 만들어서 끈적거림이 있어요. 근데 아직 숙성을 안 시켜서 그런데 슬라임이 숙성되고 나서 이 풀기가 날아가면서 이 찐득함이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찐득거린다 그러면은 옵티프리나 리뉴 넣어주면 돼요. 질감은 지금 딱 좋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만든 지 좀 됐어요. 얘는 풀기가 다 날아간 상태라서 찐득함이 없어요. 찐득함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카스테라빵. 원래는 이 흰색 부분도 만들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진짜 빵 같죠? 헐. 마이크 이쪽으로 옮겼어요. 불편해서. 이렇게 뭉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이야 치즈 아니야 빵이야. 헐 대박. 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도로 넣어놓을게요. 직접 그렸어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 아, 슬라임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망했네요. 보니까. 원래 흰색으로 이게 좀, 케이크 느낌을 줬는데, 잘안 보이네요. 이쁘다. 꺼내볼게요. 케이크 느낌을 줬는데, 비켜주세요. 우와, 이쁘다. 우와. 이거 통에 담아도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어머, 이거 매니저 건데 이건 이게 더 이쁘네요. 헐. 제가 이거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거 넣어서 보내줄게요. 이거 섞어서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아, 또 만지고 싶어. 이거 너무 좋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스크림 같네. 질이네. 에? 찍이네. 정신없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 30장씩 6개 도안, 180장, 슬라임 4개, 박태꺼 편지 봉투, 편지지, 그다음에 부적 인쓰.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덕이꿀, 어머,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덕이꿀의 퀴즈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